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폐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그 유명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참 이 유명한 말씀이 들어있는 본문이죠. 근데 참 쉽지 않은 내용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오늘 좀 쉽게 풀어서 좀 우리가 함께 이해하기 원하고 또 적용하기 원하는데, 특별히 이 말씀을 우리 최선보다 위대한 믿음, 지난 주일에 나눴던 그 최선보다 위대한 믿음의 관점으로 오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이 풀어서 우리가 쭉 이해해보면 그 이야기거든요. 내 최선으로 안 된다. 근데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는 된다. 막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참 이 개역개정 성경으로 읽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그 번역한 메시지 성경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메시지 성경. 자, 19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잘 들으세요. 최선보다 위대한 믿음의 관점입니다. 나는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고심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자, 이게 지금 이 19절 이하의 이 말씀을 지금 메시지 성경으로 번역한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죠? 최선을 다해서 주님 뜻대로 살려고 했지만 안 됐습니다. 이런 이야기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 자, 그래서 나는 율법의 사람이 되기를 포기했습니다. 왜 그럴까? 자포자기가 아니죠.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였습니다. 내 힘으로, 내 최선으로 안 되니까 이제 내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율법의 사람이 되기를 포기했다. 근데 이건 자포자기가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자 한다. 이 하나님의 사람이 바로 이제 믿음의 사람인 것이죠. 이렇게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삶이 내게 방법을 일러주었고 그렇게 살도록 해주었습니다. 자, 이 부분이 중요해요. 나는 그리스도와 나를 완전히 동일시했습니다. 어떻게요? 정말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내 자아는 더 이상 내 중심이 아닙니다. 나는 더 이상 여러분에게 의롭게 보이거나 여러분에게서 좋은 평판을 얻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나는 더 이상 하나님께 좋은 평가를 얻어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없습니다. 이게 내 최선으로 뭔가를 해야겠다. 주님 기쁘시게 하겠다. 구원에 이르겠다. 이런 강박관념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니까. 네. 자, 그럼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보는 내 삶은 나의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나는 이 삶을 저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자, 이게 여러분 한마디로 이거죠. 최선보다 위대한 믿음을 나는 붙들고 살아가겠습니다. 내 최선으로는 하나님 기쁘게 할 수 없고 뜻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 최선의 삶을 살아가는 것, 율법의 사람이 되는 것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로 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람이 뭐죠? 예. 이제는 내가 예수 안에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나는 이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이 나의 일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나는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이룰 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뭐죠? 최선보다 위대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그 중심은 내가 예수 안에 있는 것,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것. 그래서 그 예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 그 내 최선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 어떤 것을 의지합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놀라운 일. 그 중심은 십자가. 십자가를 통해서 내 모든 죄를 다 벗겨버리시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루신 그 십자가의 능력을 나는 믿는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이게 최성보다 위대한 믿음. 여러분 어떻습니까? 조금 정리가 좀 되셨는지요? 오늘 이 어려운 말씀이.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여러분 좀 오늘 말씀을 확실하게 각인시키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런 고백인 것이죠. 나는 자연인이 아닙니다. 나는 예수인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나는 자연인이 아니다. 나는 예수인이다. 여러분 이런 프로그램 있잖아요. TV에 나는 자연인이다 해서 막 자연 속에서 내 뭐 아주 뭐 제한 없이 살아가는 뭐 이런. 근데 우리는 자연인이 아닙니다. 자연인으로 내 본성으로 내 욕심으로 내 의지를 다해 살아가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우리는 죄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나는 자연인이다 이게 아니라 뭐라고요? 나는 예수인이다. 자, 나는 예수인이다. 그게 오늘 이 본문에 요약된 고백인 줄 믿습니다. 나는 예수인이다. 나는 예수인이다. 여러분 늘 이 고백함에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가장 좋은 것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외우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참 많이 외우는 그런 본문이죠. 할 수만 있으면 외우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게 외우는 게 너무 힘들면 이런 내용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그리고 이 고백하는 것이죠. 나는 예수인이다. 자연인이 아니라 나는 예수인이다.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예수인은 어떤 인생을 살아가는가. 예수인은 예수 안에 거하는 삶. In Christ.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예수인이다. 그러니까 이 인이라는 것을 두 가지 의미로 사용한 것이죠. 예수인, 예수 사람은 뭐라고요? In Christ, 예수 안에 있는 자. 그래서 예수인이다. 예수인은 예수님 밖에서 내 뜻대로 살아가고 예수님 끌고 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 안에 있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 예수만을 의지하고 무엇보다 십자가만을 의지하며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그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예수인, In Christ의 사람 예수인이 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 주신 말씀 최선보다 위대한 또 믿음의 삶을 보여주는 말씀인 것 깨닫게 하신 감사합니다. 더 이상 나는 자연인이다 이렇게 선포하며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열심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예수인이다 고백하며 예수 안에 거하고 내 안에서 위대한 일을 이루신 십자가의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예수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밖에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예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십자가만 믿는 믿음의 사람, 예수인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